Happy miracle, happy morning. 2000, it's Monday, July 12th, 2021. 아침 일기혁명 줌 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읽는 책 제목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입니다. 영어 원 제목은 Write It Down, Make It Happen. 저자는 헨리에트 앤 클라우저 안기수님이 옮긴 책입니다. 저는 오늘 좀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원서 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더 남은 거예요. 곧 방학특강을 해야 돼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어요. 비슷한 거가 계속 반복돼서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19장. 마지막 장입니다. 19장. 감사의 마음이 강할수록 감사할 일이 생긴다. 여러 해 동안 우리 집 냉장고에 붙어져 있는 병건이 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따르라. 꿈을 잡았다면 그 꿈을 키우라. 꿈이 실현되었다면 스스로를 축하하라. 좋은데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따르라. 꿈을 잡았다면 그 꿈을 키우라. 꿈이 실현되었다면 스스로를 축하하라. 여기서 말하는 축하란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꿈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가족, 친구 중 주위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결과에 대해 기뻐하고 그곳에 이르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라. 감사를 표현하는 의식적인 행동. 잠깐 행동을 멈추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그것은 바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이다. 인생관, 목록을 매일 기록했던 로는 한 친구에게서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를 배웠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의식적으로 친절한 행동을 하면 자신의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물론 그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로니의 친구 말대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좋은 에너지들은 결국 로니에게로 돌아왔다. 그 에너지들은 로니에게 좋은 아파트를 선사했고 훌륭한 룸메이트를 보내주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라. 이거는 해빙 정신이랑 똑같은데요. 해빙 정신. 원하는 것을 갖게 될 때까지 감사를 미룰 필요는 없다. 글로리아는 마음의 배필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미래의 배우자에게 편지를 쓴지몇 달이 흘렀어도 아무 변화가 없자 우울해했다. 하루는 친구를 앞에 두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눈물 듣고 있을 때였다. 친구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니? 그것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전 마음의 눈을 뜰수 있었죠. 그 순간 나는 내 삶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글로리아는 미래의 반려자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소울메이트에게, 지난주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덕에 내게도 선한 일을 긍정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지금 나는 경이로움과 축복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인 기적은 당신이 내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미 내 삶에는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까지 당신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만 바라보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풍부한 것을 부정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비로소 나는 이러한 내 모습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가 나의 주문입니다.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신이 자신에게 이미 내려준 축복을 인정해야만 해요. 먼저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내게 주어진 축복은 크고 나는 이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실어 대금 지불하기. 수표를 쓱쓸 때마다 저교란에 감사합니다라고 쓰기 시작한 지 열흘 하게 되었다. 몇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매번 신중하게 온 마음을 다해 그 글귀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 사이토 히토리 씨의 이야기랑 똑같은데요. 돈을 쓸 때마다 돈한테 감사하고 또 나에게 돌아와줘라고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수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하는 일은 나의 삶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이 수표 하나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수표라는 대가를 받기까지 그 이면에서 애써준 모든 사람들을 잠시 떠올리게 한다. 나는 이것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전화를 설치해 준 사람들,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을 관리해 준 사람, 힘든 시기에 옆에서 나를 다독여 주었던 친구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교란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록할 때면 실제로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군요. 아, 저도 이거 써봐야 되겠어요. 우리 그 어머니들한테 결제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우수증에다 적어주는 그런 거를 좀 실천해봐야 되겠는데요. 영수증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적어서 보내겠습니다. 실제로 감사했는데 적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어요. 세상을 더 유쾌한 곳으로 만들자. 내 아들 제임스와 피터는 직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조그만 회사를 키워 도심에 위치한 커다란 사무실과 수많은 직원들, 많은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로 발전시켰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피터는 회사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아무리 매출액이 올라가더라도, 아무리 많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항상 다짐해왔다. 회사가 자신의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선물로 주는 모습은 흔히 볼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대표는 연말마다 자사 제품을 가져와 판매 대리점에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사의 대표는 자사 제품의 구매자와 판매인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터는 이 단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불사의 그래픽스는 고객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판매업자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대금을 받는 상대방까지도 감사할 사람의 명단에 넣지요. 우리 회사의 좌명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라. 당신을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라. Take care of the people who take care of yourself.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영어로도 써볼까요? Take care of the people who take care of you. 당신을 돌보는 사람을 돌보라. 피터와 제임스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카드를 쓴다. 사건 촬영을 위해 추운 곳에서 떨면서 2시간을 보낸 사진사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도 감사카드를 동봉했다. 실물 크기 모형을 위한 컬러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꼭두새벽부터 함께 작업을 한 컬러 전문가에게도 감사카드를 보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이 그 일을 감내한 것은 대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불 비용에 수고에 대한 비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감사카드를 써보면 그것이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카드를 쓰면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피터와 제임스는 매달 정기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곳에도 항상 잡힐 감사카드를 동봉한다. 내용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간략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대금을 동봉하면 되죠. 멋지게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주어 고맙습니다. 혹은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문구를 쓰면 돼요. 설사 매번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감사카드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활력소가 될수 있어요. 피터와 제임스는 친구와 가족에게 감사카드를 보낸다.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반드시 자필로 쓴 감사카드를 보낸다. 최근 피터와 제임스는 고객 배포용 판촉 상자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트럭을 친구의 장인인 게리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짐의 양이 많아 더큰 트럭을 사용해야만 했고 결국 게리에게서 받은 트럭은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게리는 그 트럭 안에 어김없이 감사카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그 트럭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게리는 우리에게 트럭을 빌려주었고 세차하고 휘발유를 채워넣고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이러한 일은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감사 카드를 받았던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감사 카드를 쓸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경험했던 기쁨을 남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법이니까. 제임스와 피터는 스스로의 감사의 마음을 카드라는 형식으로 남겼기 때문에 삶에서 발생하는 좋은 일들과 수많은 지지를 더욱 잘 인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삶에서 긍정적인 면과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다른 곳까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마련이다. 제임스의 표현을 인용해 보이자. 자신을 양보해준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도 일종의 감사 카드 같아요. 이러한 행동은 항상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죠. 피터는 우습게 말했다. 감사 카드를 한장한장쓸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더욱 유쾌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감사 카드를 한장한장쓸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유쾌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걸 느껴요. 당신도 할수 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 일어난 써머리입니다. 이거는 당신의 삶에 일어난 온갖 축복을 종이에 쏟아라. 나는 뭐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록하라. 작고 분명한 것부터 적어 나가라. 나는 내 친구 글로리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머리를 가려주는 지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스웨터가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석양과 무지개를 봤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쓸수 있는 만큼 마음껏 적어라. 자, 감사의 편지 쓰기. 사람들에게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만약 우체국에 불일이 있었다. 갔다면 그곳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 카드를 이용하라. 고객의 소리 카드. 불평하는 내용이 아닌 특별히 도움을 준 직원 혹은 명랑한 직원에게 대한 칭찬을 기록하라. 쇼핑을 하거나 어떤 회사에 거래를 할 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서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축하에 인색하지 말자. 당신의 꿈이 실현됐다면 마음껏 축하하라. 그리고 축하의 한 과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친절함을 베풀어라. 그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감사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진다. 많이 생긴다. July. 저는 오늘은 이렇게 우리말 독서는 이렇게 하고 빨리 이거를 읽어야 돼서 영혼 돕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Rich Dad Poor Dad 로버트 T. 키오사키님이 쓰신 Rich Dad Poor Dad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esson 1. 지난 시간에 서론을 다 읽지 못했는데 레슨 1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 The rich dad don't work for money. 자, 부자 아빠 don't work for money.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work for money. 자,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한다. The rich have money work for them. 부자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줄 돈이 있는 거죠. Dad, can you tell me how to get rich? My dad put down the evening paper. Why do you want to get rich, son? Because today Jimmy's mom drove in their new Cadillac, and they were going to their beach house for the weekend. He took there of his friends, but Mike and I weren't invited. They told us we weren't invited because we were poor kids. Oh no. They did. My dad asked to incredulously. Yeah, they did. I replied in a hard tone. My dad silently shook his head, pushed his glass up the bridge of his nose, and went back to reading the paper. I stood waiting for an answer. The year was 1956. I was 9 years old. By some twisted of face, I attended the same public school where the rich people sent their kids. We were primarily a sugar plantation town in Hawaii. The managers of the plantation and the other affluent people such as doctors, business owners, and bakers, bankers, and their children to the public elementary school. After grade six, their children were generally sent off to private schools. Because my family lived on the side of the street, I went to this school. Had I lived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I would have gone a different school with kids from families more like mine. After grade six, these kids and I would go on to the public intermediate and high school. There was no private school for them for me. My dad finally put down the paper. I could tell he was thinking. Well, son, he began slowly. If you want to be rich, you have to learn to make money. How do I make money? I asked. Well, use your head, son, he said, smiling. Even then, I knew that really meant. That's all. That's all. I'm going to tell you. Or I don't know the answer, so don't embarrass me. A partnership is formed. The next morning, I told my best friend Mike what my dad had said. As best as I could tell, Mike and I were the only kids in the school. As best as I could tell. Mike was also in this school by a twist of fate. Someone I had drawn a jog in the line for the school district. We wound up the school with the rich kids.
We weren't really poor, but we felt as if we were because all the other boys, they had new baseball gloves, new bicycle, new everything. Mom and Dad provided us with the basics like food, shelter, and clothes. But that was about it. My dad used to say, if you want something, work for it. He wanted the things, but there was not much work available for 9 years old boy. If you want something, work for it. But there were not much work available for 19-year old boys. So what do we do to make money? So what do we do? What do we do to make money? Mike asked. I don't know. I said. But do you want to be my partner? He agreed. And so on that Saturday morning, Mike became my first business partner. We spent all morning coming up with ideas how to make money. Occasionally, we talked about all the cool guys in Jimmy's beach house having fun. If it hurt a little, but that hurt was good. It hurt a little. That hurt was good because it inspired us to keep thinking of a way to make money. Finally, that afternoon, I bought a lightning strap. Finally, that afternoon, a bolt of lightning struck. It was an idea Mike got from a science book he had read. Excitedly, we shook hands, and the partnership now had a business. For the next several weeks, Mike and I ran around our neighborhood knocking on the doors and asking our neighbors if they would have saved their toothpaste tubes for us. With puzzled looks, most adults consented with a smile. Some asked us what we were doing, to which we replied, "We can't tell you, it's a business secret." My mom grew distressed as the weeks were warm. We had selected a site next to her washing machine as the place we would stockpile our raw materials in a brown cardboard box that at one time held ketchup bottles. Our little pile of used toothpaste tubes began to grow. Finally, my mom put her foot down. The sight of neighbors' messy, crumpled, used toothpaste tubes had gotten to her. What are your boys doing? She asked. And I don't want to hear again that it's business secret. Do something with the with this mess, or I'm going to throw it out. Mike and I pleaded and begged, explaining that we would soon have enough, and then we would begin production. We informed her that we were waiting on a couple of neighbors to finish their toothpaste, and we could have their tubes. Mom granted us a week extension. Mom granted us a
weak distension. The date to begin and production was moved up, and pressure was on. My first partnership was already being threatened with an eviction notice by my own mom. Eviction. It became Mike's job to tell the neighbors to quickly use up their toothpaste, saying their dentist wanted them to brush more often anyway. Began to put together the production line. One day, my dad drove up with a friend to see two 9 years old boys in the driveway with a production line opening at full speed. There was fine white powder everywhere. On a long table were small milk cartons from school, and our family Hibachi girl was glowing with red hot coals at maximum bear. Dad walked up cautiously, having to park the car at the base of the driveway, since the production line blocked the carport. He and his friend got close, they saw a steel pot sitting on the top of the coals. Steel pot? In which with the toothpaste tubes were being melted down. In those days, toothpaste did not come in plastic tubes. The tubes were made of lead. Wow. So once the paint was burned off, the tubes were dropped in the small steel pot. Paint. They melted until they became liquid, and which my mom's pot port holders. With my pot holders, we poured the lead through a small hole in the top of the milk carton. Milk carton were filled with a plaster of Paris. White powder was everywhere. In my haste, I had knocked the bag over. The entire area looked like it had been hit by a snowstorm. The milk carton were the other container, the outer container for a plaster of Paris molds. Oh my God.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책을 열심히 읽다가 시간이 너무 놀랐네요. 안녕하세요. 자, okay. 자, let's get started with 원섭. Good morning, 원섭. 자, 오늘은 독후감 나눠주실게요. What? 클라인 마음이 지은 죽은 시인의 사회. 아, 이거 유명한 책인데. 네. 읽으셨군요. 여기서 자, 독후감 나눠주세요. 여기서 그 주인공인 그 니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 얘는 그 모범생이어서 그 거기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입학식 날 신입생들이 입학식 날에 그 대표로 무슨
그 교훈 같그이 학교의 환영사 같은 거 하고, 네. 네그 그거를 그거 그게 적힌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교장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 니를 아빠가 그 니한테 공부만 더 하고 다른 거는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부분까지 읽었어요. So what did you learn from the reading? 일이 조금 불쌍한 것 같았는데.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아이들을 잘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아이들이 이루어주길 바라면서 엄청 푸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부모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심하죠. 자녀 교육을 막 매달리고 하는 그 나라, 심지어 자기 옛날에는 이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대학에까지 보내줬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죠. 자녀 교육에 막 그렇게 올인하는 나라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부자들 아니면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안 보내주죠. 자기 힘으로 벌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18세 되는 생일날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집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독립적으로 살아요. 저기 뭐야. 자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룸메이트 결성해갖고 룸 렌트비 나눠서 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집에서 살아도 이제 부모님한테 자기 방값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까지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심지어는 결혼해도 막또막딱 김치 갖다 해주고 결혼하면 또 손녀 봐주고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자기 인생에 없이 사는 나라도 드물죠. 그래서 별명이 캥거루족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네, 그책 이거 영화로 본것 같아요. 전 책보다 근데 되게 슬펐던 기억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스토리 감사하고요, 예진님. 아, 예진님, 네, 이렇게 독후감 나눠주세요. 그럼 대신에 잘 떠나는 책을 읽었고요. 예진이는 Would you volume up your voice? 약간 톤을 더 올려서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이태준이라는 아니 이태준 작가의 잘 떠나는 책을 읽었고요. 달밤, 네. 여기 성북동으로 아니 성북동으로 이사 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오고 한 5, 6일 지난 후에 신문 배달이 왔어요. 그 신문 배달 부 이름이 황수건인데 그 황수건이라는 아이는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황수건 이 처음으로 그 선비한테 신문 배달을 했을 때 처음 만났는데도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진짜 시간 갈줄 모르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 선비는 황수건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재밌고 우습기도 하면서 그리고 항상 그 황수건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니까 대화 끝에는 웃음밖에 남지 않아서 황수건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는데 저도 황수건처럼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 황수건이 신문 원배달부가 아니라 보조배달부인데 자신의 소원이 원배달부가 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자신이 원배달부가 된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신문도 오지 않고 향수건도 배달을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에 원배달부가 오긴 왔는데 그 원배달부가 향수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가 향수건은 어디 있냐고 하는 물음에 그 원배달부가 향수건은 근육도 약하고 그리고 똑똑하지 않아서 원배달부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성북동이 원래 원배달부랑 보조배달부가 같이 일하는 동네였는데 이제 원배달부만 배달하기로 해서 보조배달부도 하지 못한다고 아이고, 했어요. 그러고 며칠 후에 황수건이 찾아왔는데 황수건은 지금 현재 원배달부가 잘 배달하고 있냐면서 자신이 운동이랑 그런 거 하면서 근력을 키워서 그 사람을 이기고 싶다고 하는 말에 손민은 그것에 또 웃었고 그리고 이제 신문 배달을 안 하니까 돈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비가 여름이니까 참외라도 팔아서 돈을 벌라고 했는데 실제로 참외를 팔긴 팔았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파는 것도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 황수건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서 자신이 샀다면서 그 선비에게 갖다 주었는데 아이고. 그 선비가 그 황수건이 포도원에서 훔친 걸 알고 자신이 돈을 대신 내주고 보니까 황수건은 또 달아나서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황수건이 그 1930년대에 일본 가요를 부르면서 지나갔는데 그걸 듣고 그 선비가 인사를 하려다가 그 황수건이 포도원에서 훔쳐가지고 달아난 일을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면 그 황수건이 무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끝나는 내용인데 일단 황수건은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사교성이 좋은 친구 같고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황수건이 많은 그 신문 배달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중에서도 선비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찾아와 주는 걸 봐서는 그 선비가 대화를 하면서 잘 들어주고 웃어주고 하니까 자신도 그것이 좋아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네,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까 소감 중에 나도 황수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머 네. 감각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노력하면 생기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이제 그 공부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에 경제 독서 모임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저녁 8시에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항상 그 시간 피곤해서 그냥 이제 자버리는 것 같아요. 일찍 자요,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청소하고 하면서 그 이제 녹화본을 이제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데 개그맨들이 굉장히 웃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디어,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웃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60가지를 쓴대요, 먼저. 막 웃긴 이야기, 이제 개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60가지를 다 쓰면 60가지는 버린대요, 60개는. 그다음부터 창의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거에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러면 10개도 생각해내기 어렵잖아요. 끊임없이 다 써내려 가면서 막 웃긴 이야기 계속 이제 써내려 가다가 60개는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 창의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래요. 그 다음에 61번째부터는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그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맨들이 사람 웃기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유머 감각, 이런 유머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옆에 가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거는, 이제 그게 판매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경제 독서 모임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자기 물건을 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모든 것을 파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지식과 어떤 것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사게 만드는 데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이미지, 그 중에 또 외모도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내 지금 너무 살이 쪄가지고. 아, 이것도 열심히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자기 모습을 잘못 갖고 노는 것도 이렇게 별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서, 네, 그런 외모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듣고 간 감사하고요. 저는 동요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를 한세 챕터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바쁜 거예요. 빨리 방학 기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읽고 이 책도 읽고 막두개다 읽을 시간이 잘안 나서 오늘은 그냥 마음이 급해갖고 이제 제목만 쭉 넘겨보다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반복돼서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예요. 19장인데 감사의 마음이 강할수록 감사 일이 생긴다. 이걸 읽어봤더니 뭐랑 비슷하냐면 선생님이 계속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해빙이라는 책 있잖아요. 해빙과 고어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내용이 공통적으로 결론이 거의 똑같아요. 옛날에 선생님이 또 읽은 책 하나가 그 책이 갑자기 너무 생각 안 나지? 아, 부의 초월타선. 부의 초월타선은 이제 어떤 그 19살인가 그때 소년이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멋진 차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부자 되겠다가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30대인가 뭐 30억 부자가 된 이야기거든요. 부의 초월타선. 그래서 이제 초월타선이라는 게 있다는 것과 보통 사람이 가는 차선은 이제 슬로우 차선, 보통 차선이에요. 느리게 가는 차선.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비유해갖고 어떻게 초월 차선을 갈수 있는가 그걸 얘기해줬는데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점점 더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미국에는 책을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수표, 개인 체크를 써서 거기다 이렇게 이제 써서 이렇게 주면 그것을 은행에 가서 이제 디파짓하면 그 은행에서 그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그 수표를 받은 사람한테 돈을 주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직도 그걸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땡큐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들 얘기를 해줬는데, 제임스와 피터는 처음에는 직원도 하나도 없는 조그만 회사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심에 위치한 커다란 사무실과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디자인 회사로까지 발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한 것이 뭐냐면, 땡큐 노트를 너무너무 열심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랑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땡큐 노트를 쓴 거예요. 미국에는 아예 땡큐 노트가 우리는 생일 축하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땡큐 노트를 쓰는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다음에 대금을 받는 사람들한테까지 감사 노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활력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피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감사 카드 한장한장쓸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더욱 유쾌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좀 본받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제해 주실 때 어머니들한테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영수증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되겠다. 저도 실천하기로 했고요. 이제 감사, 이 땡큐 노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IMDb 프로젝트랑 똑같은 거죠. 나는 기쁘다. 나는 이것이 있어서 기쁘다 또는 감사하다. 이렇게 쓰면
감사한데 요즘 지금 이사하면서 계속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렸었는데 일단 제가 그거는 그거 읽고 실천한 거죠. 우리 조우석 하버드생 조우석과 함께하는 유기간의 꿈을 이루는 수업에서 이제 듣고 실천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워드아트로 로고를 만들어서 좋은 글귀를 가득 채워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학생들이 이제 왜 이렇게 덕지덕지 붙였어요? 그러는데 저는 다 뜻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좋은 말들 많이 넣었잖아요. Awesome, Fantastic, 뭐 Lucky, 그다음에 Great, Terrific 이런 말들 형용사나 부사들 많이 채워서 좋은 글귀가 여러분 눈에 항상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 다마고 무슨 다마고보로 그 과자였던가요? 그것처럼 그런 영향이 있으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한테 항상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아침마다 이책 읽는 시간이 제일 좋은 것과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어제는 좋은 일들이 이렇게 연달아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제 그 우리 학원에 이제 말하자면 그 핸디캡이죠. 원어민 선생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약점이잖아요. 물론 대니얼 선생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그 수원의 화성의 JCA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그 학원은 코로나 때문에 다 학원 문 닫는 데도 엄청 많고 어려운데 여기는 계속 캠퍼스가 7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국영수를 다 하시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결 중에 하나를 알려주셔서 저희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어민 화상 영어인데 화상 영어 하면 이제 비싸잖아요, 보통. 그런데 학원을 통해서 하면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 예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사람이 말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니얼 선생님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자꾸 영어로 물어봐도 한국말로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셔야죠. 네, 그런 것을 공급할 좋은 그 루트를 알아냈어요. 그 제시 원장님이 하시는 거를 저희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이렇게 소개해서 하시면 주 1회 정도 할 수도 있고 3회 정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찾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하나 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올해까지 더블 인컴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모시고 싶었던 우리 예랑쌤 모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됐었는데 어제 그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즐겁게 독서하시고요. 저는 이 책, 이게 챕터가 짧아서 읽고, 그 다음에 요, Rich Dad Poor Dad 읽었는데, 요거는, 원장님이 미리 스포하면 재미없을까봐 스포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따로 노트북 안 적어서, 방학 기간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남은 시간 즐겁게 독서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두분다 보내요. 그죠? 오실 때, 그책 받으셨나요, 혹시? 언제시며? 네네. 아니, 아직 아직 안 왔어요? 배달이 안 왔어요. 배달이 안 왔죠? 그러면 일단 올 때까지는 제가 그 이그잼포이에서 출력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have a nice day. See you in the evening.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